원달러 환율이 1130원에 육박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퀸즈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급 주택의 집값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 격리된 미립국자 자녀들이 드디어 부모를 만났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카드 발급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뉴욕시가 약물 과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화장실에 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에 육박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달러당 1125원 구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1원 급등한 1127.1원의 거래를 시작해 오전 장중 한때 1130.2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3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처음입니다. 종가도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50원가량 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으로 꼽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면전 양상을 띠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유학생과 기러기 가족, 공관 및 지상사 직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이들은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똑같은 액수의 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퀸즈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급 주택 집값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최근 발표한 2분기 퀸즈 브루클린 주택 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 오른 5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상위 10%를 대표하는 고급 주택 중간 매매가는 4.8% 오른 13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퀸즈 주택 마켓 양상은 이웃한 브루클린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퀸즈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과 달리 전체 판매량은 6.5% 하락했으며 북부 퀸즈 집값의 경우 7.9% 떨어졌습니다. 브루클린은 퀸즈와 반대로 올 2분기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고급 주택의 중간 매매가는 2.1% 하락한 246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루클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기에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뉴욕에 격리된 미립국자 자녀들이 드디어 부모를 만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2개월이나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마침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들을 각각 만나게 된 아빠들은 약 2개월 전에 남쪽 국경선에서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고 당시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아들들은 따로 격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될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두 아빠들은 다시는 자신의 아들들을 못 만날 것 같아 2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No, nunca me imaginé que me iban a separar de él. I never imagined they would separate me. Cuando me entregué, me tomaron mis datos y me dijeron que el presidente había cambiado las leyes, que los niños
iban a separar. When I came in, they took my biometrics and they told me the president changed a couple of laws and the kids were going to be separated. Un oficial, uno de ellos me dijo que el niño me lo iba a reconocer. They had told him that someone might have adopted his child this time. And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see him again. 네 살 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감추지 못한 마르테네즈는 온두라스에서의 폭동에 아들의 안전을 위해 국경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올 상반기를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었던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카드 발급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11일 인터넷 매체 쿼츠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H4 소지자 EAD 카드 발급 중단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지난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AD 카드를 발급받은 10만여 명의 H4 소지자들은 당분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여전히 신규 및 갱신 신청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 시간을 달라며 판결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뒤 6월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폐지 입법 과정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이를 놓쳤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H4 EAD 카드 발급 규정이 폐지돼 EAD 카드 신규와 갱신이 허용되지 않을 위기였습니다. 당장 위기는 넘겼지만 연방국토안보부가 입법 과정을 마치면 언제든지 바로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약물과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화장실에 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사상 유례가 없는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시 화장실에 약물 주사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약물 과용으로 인한 쇼크사 등 사망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입구에 모니터형 송수신 장치를 두어 화장실 내에서 약물 주사 후 약물 과용으로 인한 응급처치 시 관찰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과용 약물 해독 주사를 주고 생명을 구하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함께 뉴욕시도 미국에서 요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약물 과용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이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ur job is not only to keep people alive, we want to keep them healthy. We want to get them connected to services that they're able to recover not only physically but mentally and spiritually. So when they do decide to move forward, that they'll be healthy enough to do so. 약물 주사를 숨어서 혼자 맞다가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3분마다 인터콤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등 계속 관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이 감지되면 직원이 화장실로 들어가 약물 해독 주사를 놓아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미 전역에서 진통제나 헤로인 등의 주사를 통해 약 4만 7천 명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과용 약물 주사 안전센터로 인해 뉴욕시는 한 해에 약 130명의 목숨을 건지고 700만 불의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스트릿클럽에서 체포됐던 스토니 대니얼이 석방됐습니다. 보도에 양준아 기자입니다. 트럼프와의 성관계로 유명세를 입고 있는 성인 음란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이 오하이오 컬럼버스 스트립 클럽에서 체포된 후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어 다른 클럽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에 누드쇼를 펼치던 중 경찰 신분을 감춘 고객과 불법적인 신체 접촉을 한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이렌스라는 이름의 클럽에서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서 스토미 대니얼의 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토미 대니얼이 누드쇼를 하는 도중에 알몸으로 드러난 가슴으로 신분을 감춘 경찰의 얼굴에 갖다 대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근거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구금된 후 몇 시간이 지나 검사는 그녀의 죄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캐시리스 토를 확대한 후 통행료 미납액이 160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장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3년 9개월 동안 체납된 톨은 240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을 넘는 160만 달러는 지난해 1월에서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MTA가 캐시리스 톨을 확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캐시리스 톨은 톨게이트를 없애고 브릿지나 터널을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해 추후 이를 판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청구서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진은 판독 불가능으로 분류돼 차량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청구서조차 발송하지 못하면서 통행료 미납액이 됐습니다. 주감사원은 이번 통행료 미납액 총액은 모든 판독 불가능 차량을 일반 승용차로 계산해 산출할 것이라며 대형 트레일러를 따로 구분해 계산할 경우 실제 미납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메이시스와 블루밍데일 백화점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11일 최근 두 달 동안 자사 웹사이트와 블루밍데일 사이트의 일부 이용자 계정에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로그인 시도에 이용된 정보는 자사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4월 16일 동안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계정을 로그인하거나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지난 6월 12일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 계정에 대해서는 아예 접속을 막고 해당 계정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뒤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계정에서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크레딧 카드 정보 등이 유출됐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발표하며 항공과 호텔 업계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달부터 주요 승객들에게 개방하는 공항 라운지에서 옥수수를 원료로 한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와 나무로 만들어진 커피 스틱을 제공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기내에서도 대나무 재질의 친환경 커피 스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과 생물 자원을 파괴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하얏트 호텔과 힐튼 호텔이 같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얏트 호텔은 9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 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빨대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하며 힐튼 호텔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650곳의 호텔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인종차별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백인 여성이 무슬림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마크 라우는 10일 저녁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무슬림 여성이 당한 무차별 공격과 비난이라는 글과 함께 당일 오후 스테이튼 아일랜드행 버스에서 찍은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사건이 담긴 동영상에는 백인 여성이 매우 당당하게 카메라를 보며 미국 시민도 아닌 주제에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등 무슬림 여성을 조롱했습니다. 또 정류장에서 버스 문이 열리자 이민자들은 당장 내리고 이민국이 당신을 잡으러 여기 왔다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이와 같은 인종혐오 협박 사건은 벌써 이달에 알려진 것만 세 번째입니다. 7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은 유명인사의 아들을 목표로 한 브롱스 총격 사건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오전 6시 30분경 뜨록넥 지역 티어니 플레이스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동안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빨간색 승용차에 용의자가 불을 지른 후 총격이 가해졌고 피해자는 땅에 엎드린 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마피아 관계자로 알려진 살바토레 조토레로 밝혀졌습니다. 조토레는 몸통과 손에 총상을 입고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우버 차량과 충돌하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세의 알레 셰이프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일방통행길로 잘못 들어와 마주오던 우버택시와 충돌을 일으켰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셰이프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그리고 차량 과실치사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브롱스의 한 공원에서 조깅하는 35세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한 14세 소년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9일 오후 7시 50분경 브롱스 강변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 여성을 쫓아와 뒤에서 상반신을 제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벗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노주한 14세 소년 용의자는 체포되어 강간 미수와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구금되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구치소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각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을 요청한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불하는 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ICE가 버겐, 엑세스, 허드슨 카운티에 매달 지불하는 돈은 약 46%가 증가해 6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기간 전체로는 1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미 한국 상공회의소가 12일 트럼프 이민 정책에 따른 각종 비자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연사로 참석한 김수지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 산업 노동자 보호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고용주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IT 분야는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로 추가 증거 요구 조건으로 분기별 임금 수준, 세금 보고서 등 요구 조건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전력회사를 사칭해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 전화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행위는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전력회사 측은 수상한 전화를 받게 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전력회사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엣지워터의 소조 스파클럽 주차장에서 지난 8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3세 임금순 씨로 밝혀졌습니다. 소조 스파클럽 측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독교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인 CSN 고TV 뉴욕 지사가 1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국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위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김명전 구TV 대표이사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9일 개막한 2018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에 강사로 이영훈 목사가 나섰습니다. 복음화 대회 첫날 믿음의 역사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는 9일 사역축제 평가회를 겸한 모임을 진행하며 지난달 열린 2018 호산나 전도대회에서 선보였던 사역축제에 적극 동참한 7개 한인 선교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온세대교회가 나야칼리지에서 지난달 27일에서 30일까지 리턴을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알버트 김 전도사의 인도로 7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인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인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